수영복 유출 떴냐? 수영복 유출 떴다! 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수영복 유출이라고 나온 정보와 실제로 유출이 되어버린 일러스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페고에서 어떻게 여름 서번트가 나오는지 대조해보면서 올 여름에는 어떤 서번트가 등장을 할 건지 추리를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올려둔 여름 서번트 추측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테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여름 서번트 픽업 유출이라고 나온 사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픽업에서는 영위를 받는 남성 서번트, 두 번째 픽업부터 본격적인 수영복 서번트, 세 번째 픽업은 수영복 2차 픽업으로 이 픽업 순서만 봐도 벌써부터 신용이 확 떨어집니다. 보통 첫 번째 픽업은 영위를 받는 남성 서번트가 아니라 수영복 서번트가 담당을 해서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픽업 위치에 남성 서번트 픽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픽업에서는 첫 번째 픽업부터 바로 남성 서번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적어뒀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번 영위를 받는 서번트는 5성 아킬레우스, 4성 지존전사, 3성 쿠울린 랜서로 아직까지는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유출입니다. 5성 아킬레우스는 애시당초 사전에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적어둘 수도 있으니까요. 조합만 봤을 때는 뭔가 쾌활한 서번트가 영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 유출의 메인 서번트인 신규 수영복 서번트 픽업 목록인데요. 5성으로는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얼터가 어벤저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르토리아는 흑밥이 아니라 흑창밥으로 보이는데요. 흑밥은 이미 수영복 서번트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서번트가 수영복으로 등장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흑창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아르토리아 서번트가 히오스, 릴리, 흑창밥, 케밥이 있는데 케밥은 픽업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영복 서번트로 나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히오스는 올해 배포 서번트로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남은 흑창밥과 릴리 중 한 명이 수영복 서번트로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 유출에서는 흑창밥이 나온다고 하네요. 4성은 아탈란트 라이더 양귀비 캐스터로 양귀비도 이전에 수영복 이벤트 예장으로 등장을 해서 나올 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유출에서는 양귀비가 서번트로 나온다고 하고 아탈란트도 뭔가 아킬레우스 연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저냥 그래요. 다음은 수영복 2차 픽업 서번트 목록인데요. 5성의 수수께끼 여신 파이가 얼터핵으로 나오고 4성의 메두사 어쌔신 카마데바가 프리텐더로 나온다고 하는 걸 끝으로 이 유출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름만 봤을 때 수수께끼 여신 파이는 아마 와다센세가 담당한 서번트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 수영복 서번트 목록에는 와다센세가 담당한 서번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와다센세가 담당한 서번트는 빠지지 않고 수영복 서번트로 실장이 되었지만 이 유출 목록에 따르면 다른 서번트는 전부 다른 일러스트레이터가 담당한 서번트고 수수께끼 여신 파이 말고는 와다센세 서번트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는 누구인가 하면 아마 얼터에고라는 클래스로 패션립 아니면 킹프로테아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 여신 파이 그리고 약간 언어 유희 같은 느낌으로 패션립의 그... 하이... 아무튼 5성 서번트는 패션립이 나올 것 같고 4성 서번트는 메두사인데 아직까지 타사장이 담당한 서번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두사 릴리가 아니라 그냥 메두사로 보이네요. 마지막은 카마인데 카마도 양귀비 아나스타샤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수영복 서번트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아서 아마 이 목록에 끼어 맞췄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진으로 나온 유출 서번트 목록인데 저는 이 목록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영복 서번트의 일러스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보시면 앵월의 수영복 모습 중 일부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온 것까지 함께 유출이 되었는데요. 자, 다시 픽업 목록에 가보면 오키타 홀트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수수께끼의 여신 파이인데요. 앵월이 마신도 아니고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저 서번트가 앵월이 맞다고 하면 와다센세의 수영복 서번트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와다센세의 수영복 서번트가 없던 적은 없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타사장이 수영복 서번트를 두 개나 그릴 리가 없으니까 메두사도 릴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유출을 보면 이번에는 저 목록과 마찬가지로 카마의 재림 모습 중 하나로 보이는 일러스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마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영복 서번트로 계속 나오길 기원했던 서번트라 그냥 적어놨다가 때려 맞혔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일러스트 모두 정말 타사전과 레드롭 센세가 그린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풍이 너무 똑같은데요. 만약 저 일러스트가 다른 사람이 그린 거라면 하인모는 당장 저 사람을 찾아서 영입한 다음 타사장 MK2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가 이번 수영복 유출이라고 나온 정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유출 정보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미 나온 유출을 보고 작성한 걸로 보여서 스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가 됐든 앵월과 카마의 수영복은 이미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사장이 이미 앵월을 그렸고 또 타사장의 작업량으로는 수영복 서번트를 두 명이나 담당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올해 아르토리아 서번트는 흑창밥이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세이버 릴리는 타사장 서번트라서 제외, 히오스는 올해 배포 서번트로 나왔기 때문에 제외, 남는 건 흑창밥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아르토리아 서번트가 나온다는 법칙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올해 아르토리아 서번트는 흑창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유출과 딱 들어맞았네요. 참고로 오키타는 세이버 페이스 서번트지 아르토리아 서번트가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오키타랑 룰밥이 같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앵월이 일반적인 모습과 함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점과 카마도 원래 재림 모습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점, 게다가 이번 배포 서번트인 로빈치와 이벤트의 부제목이 꿈을 쫓는 소년과 꿈꾸는 소녀라는 점으로 봤을 때 어린 서번트가 수영복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만 보면 첫 번째 유출인 아탈란트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설마 진짜 수수께끼의 여신 파이가 앵월이고 와다센스의 신규 수영복 서번트가 없는 건 아니겠지? 이게 혹시 모르는 게 저번 2부 6장 유출처럼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린 유출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냥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3일만 있으면 드디어 신규 이벤트입니다. 그때까지 다들 모을 수 있는 돌 모아서 수영복 이벤트를 대비하시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